네, 지금 앞에 이수진 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객석에서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 생각하고 정리하는 동안 제가 준비해 온 질문을 먼저 조금 여쭤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쌈지 스페이스에서 이제 그때 관객의 꿈 전시가 있고 관련 학술 행사가 있었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이수진 작가님이 촬영을 오셨고 참여했던 분들을 인터뷰하시고 그게 벌써 20년 가까운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운 일인데 그 처음에 어떻게 그 과거에 테레사 학경차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었는지 그 당시의 이야기, 처음 테레사 학경차에 대해서 작업하게 되신 계기와 그 당시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원 수업에서 그 텍스트를 사용하는 작가들이라는 제목의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인터뷰하신 분 중에 이렇게 프랜시스 리처드라고 시인이자 평론가신데 이제 그분이 가르치시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거기 읽기 자료의 뒷태에 맨 처음에 이제 클리오 히스토리 역사에 관한 그 부분이 거기 발췌돼서 읽기 자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수업 시간에 한국 작가의 얘기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또 봤는데 이제 모르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딕테를 한 학기 중간쯤에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읽어도 진짜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날 수업은 사실은 되게 그냥 뭐 재미없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냥 뭐이 사람은 관객을 굉장히 뭔가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 같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딱히 말이 있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궁금해졌어요. 제가 적어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딕테가 절판된 상태여서 미국에서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봤고요. 그래서 그 이제 수업 마지막 페이퍼를 제가 딕테에 관한 걸로 썼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제가 영상 작업을 봤었는데 아까 쌈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영상 작업을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봤는데 그 목소리가 되게 분명히 옛날에 들었던 건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쌈지보다 아마 1년 전인가 아트 선재 센터에서 코리아 아메리카 코리아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딕테의 엑실레라는 영상 작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그냥 작업만 보고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상에 보면 목소리가 나오는데 목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어두운 데로 들어가 갖고 이 영상을 봤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차학경을 텍스트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고 목소리를 먼저 만난 것 같아서 언제나 목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그 뒤로 이제 계속 관심이 있었고 대학원을 졸업하고서 이제 뭔가 차학경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뭔가 일반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게다가 더 사람들이 차학경을 몰랐고 뭔가 차학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을 한번더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석사 논문을 차학경에 관한 걸 쓰면서 아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미련이 더 남아서 그냥 아카이브로 가서 우선 자료를 보자 그러면은 뭔가 좀더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처음에 간게 2009년에 아카이브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가갖고 이제 맨날 봤던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아카이브 열리는 시간 동안 가서 보고, 거기 이제 가보신 분도 몇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차학경의 가족들이 거의 다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이랑 영상 작업, 뭐 일기에서 뭐 노트, 편지 쓴 것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았고, 근데 되게 이제 보고서 행복하게 돌아왔는데, 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이제 2012년? 네, 2012년에 다시 가서, 근데 그 가기 전에 인터뷰에 나온 그 주디스 스미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먼저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가 잘 어떻게 안 풀리는데 그냥 딕테를 읽어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준디가 제 부탁을 받고서 이제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선생님 프랜시스 리처드도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클리에 가갖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었죠. 되게 오랜 시간 진행했던 프로젝트. 이것도 요즘에 관련해서 또뭐 다른 상영회 또 있었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자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작가님 초기 작품에서도 언어와 목소리의 문제가 많이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학경하고 같이 연관된 게 아마 우연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초기에 하셨던 작업들, 특히 외국어와 모국어, 한국어와 영어 이렇게 언어 사이와 관련된 이야기, 텍스트와 또 말로 나오는 언어 사이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초기 작품에 대해서도 약간 소개를 해주시면 오늘 다음에 기회에 작품을 볼수 있을 테니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 언어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차학경에 대해서도 차학경이 언어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차학경이 이제 언어를 여러 가지를 뭐 조합한다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갔는데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전까지는 저는 제가 말하는 의미하고 말하고 되게 일치를 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를 구사할 때는. 근데 이제 미국에 가니까 제가 의미, 그러니까 뜻을 전달하려고 그런 게잘 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언어가 제 말을 담을 쓸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외국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을 울려서 소리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거에 되게 의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소리라든지 그 말과 신체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글에서 말로 말에서 글로 변환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부분은 무시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제 그 편집이 되고 기록되고 하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차학경을 봤을 때도 그런 거에 되게 궁금해졌고 물론 처음부터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계속 계속 더 보게 된것 같아요. 차학경 프로젝트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여기 영상에 나왔던 콘스탄틴 르벨렌이나 모로리스 린더 같은 큐레이터 또 작가의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제 조사를 해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비슷한 질문이 지난주에 그 김현주 선생님한테도 갔었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제 조사하고 생각하고 작품을 보면서 유수진 작가님이 생각하신 파악하신 다른 또 동료 예술가 또는 선배 예술가로서의 차학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이제 그 이미지 또는 그 느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학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약간 파편적이긴 한데, 제가 언제나 기억을 하는 게 아카이브에서 봤던 편지 중에 하나가 어떤 기관에 쓴 편지였어요. 근데 그 편지가 전시를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뭔가 작가들을 존중을 안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차학경이 이런 상태로는 전시를 할수 없고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작품을 다시 이제 그러니까 전시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리고 차학경이 뉴욕에 가서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차학경은 그냥 작업만 하는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당연하게 왜냐면은 그 굉장히 어쨌든 이른 시기에 생을 이제 죽음을 맞았는데도 그뭐 작품 숫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물론 학생 때한 것이 많지만 그래서 저는 당연히 풀타임으로 작업만 하는 사람이었구나 생각했는데 또 일기 쓴 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아, 이제 지금 뭐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가면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뭔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걸 보고서 되게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뭔가 이제 생활하고 작업하고 그런 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약간 친구 같이 느껴졌었고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거는 제가 사실은 어제 막 노트 같은 걸막 다시 썼던 걸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더 찾지 못했는데 유머 감각이 확실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뭐 그날은 펜을 새로 사셨었나 봐요. 그래서 펜으로 이렇게 쓰면서 오늘 이 펜을 샀다. 나는 새로 산 펜으로 쓰고 있다. 막 이런 게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뭔가 막그 전에는 약간 뭔가 신비에 쌓여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렇게 감히 건드리면 안될것 같은 그랬는데 뭔가 친근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 제가 그 아카이브에 기록된 거를 봤는데 일부러 발음을 그러니까 단어 발음을 틀리게 하는 거를 좋아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재밌어하면서 많이 웃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많은 자료, 뭐 사실 개인적인 기록까지 많이 살펴보고 했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논문이나 이제 그런 자리에서 보는 것과 다른 이미지를 많이 가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최근에 올해였나요? 그 미국에서 EAI에서도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낭독회나 관련된 얘기 자리에 종종 참여하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 거예요. 차학경이란 작가가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건 사실 아니잖아요. 관심이 한참 사실 거의 미술계에서는 특히 뭐 저희는 많이 갖고 있지 않다가 올해 조금 많이 이제 그런 계기가 많이 생기는데 최근에 이렇게 차학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혹시 왜 그럴까? 또는 오래 전부터 계속 연구하던 입장에서 지금 이건 왜 그럴까라 조금 생각해 본 그런 소회 그런 게 있으시다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그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런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언제나 있어 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또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냥 목소리가 커지는 게 그래도 많이 이제 메인스트림으로도 많이 넘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작년이 차학경이 이제 70세가 되는 해였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가 딕테의 출간 40주년? 예,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딕테를 저도 이제 학교에서 처음 접했는데 그 학교에서 접한 세대가 뭔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내는 시기가 됐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휘트니 비엔날레에서 착경 작업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말을 많이 했고 또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마이너 필링스라고 거기 베스트셀러 책에 사학경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뭐 만들자, 뭐 작업을 하자 이랬던 것도 뭔가, 왜냐면 글 쓰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각 예술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 상관을 안 하더라고. 관심이 아예 없었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은 시각 예술 쪽에서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작업을 했던 작가인데라고 생각해서 휘트니 비엔날레에서도 이제 하고 그런 거를 서구 미술사에 뭔가 이제 편입이 되고 미술계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지금 한때 유행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는 작가라고 제가 이제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프랜시스 리처드라는 분한테 그분한테 약간 그분을 통해서 이 책을 읽게 됐고, 딕테를 읽게 됐고, 그리고 프란시스 리처드는 벨룩스한테 이제 수업을 받아서 거기서 처음 접했더라고요. 그래서, 딕테가 저는, 여성분들이 서로 전달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이게 유행이라면, 이 유행이 지나도 계속 읽히고 기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티스트북 아까 그 딕테에 대해서 어떤 출연자께서 그렇게 그 인물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브제라고 생각한다고. 사실 아티스트북이라는 것도 사실 요즘 시각 예술에서 많은 작가분들이 도전하거나 또는 이제 작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산출물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도 사실 하이픈이라고 한 아티스트북을 출간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예술의 작가로서 그 책이라는 형식, 글자로 된 책이라는 형식을 작업하게 되는 동인 또는 그것에서 얻게 되는 다른 감각 같은 게 있다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 매체가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랑 영상이랑 퍼포먼스로 언제나 말을 하는데, 텍스트가 사실은 되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냥 매체 중에 하나일 뿐이고, 하지만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텍스트가 뭔가 번역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언제나 뭐 보셨듯이 뭐 자막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원래 자막하고 더빙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역이 문제에서 언제나 조금 더 생각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뭔가 더 관객이 다가와 줘야 빛을 볼수 있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읽거나 뭔가 더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관객이 조금 더, 관객이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까지 또 객석에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했으니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가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하셨던 여성이 여성에게 전달할 것 같다는 책이 말이 되게 지금 머리에 맴도는 게 떠올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관련된 기획이나 행사가 있었을 때도 주로 젊은 여성 기획자들이거나 젊은 문인들이나 이렇게 이런 부분 여성 문인들이 모여서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품 보시면서 또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어가지고 앞부분에 놓친 게좀 아쉽긴 한데,
그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인터뷰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비출 때 프레임을 신기하게 하셨더라고요. 왼쪽에 거의 검은 블랙 부분이 되게 많은. 그래서 그게 뭔가 저는 빅테 처음 책 표지를 봤을 때그 디자인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는데 어떤 의미로 그런 프레임을 짜신 건지가 궁금해요. 아, 그거는 제가 원래 작업에서 많이 쓰던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블랙이 많이 나온 부분은 뭔가 조금 더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풀 프레임을 썼었는데, 사실은 제가 보셨듯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잘라서 이어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분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뭔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 썼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것은 부분이 조합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뒤쪽. 아, 네, 안녕하세요. 작품 잘 봤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버클리에서 취재하셨던 그런 과정에서 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그 아카이브에 갈때뭐 그냥 메일로 신청하면 뭐 기자나 이런 취재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학생이어도 볼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아카이브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얘기를, 그러니까 이메일을 하셔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왜뭐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을 써서 보고 싶다라든지 아마 그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오픈된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만 하시면은 가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어떤 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언제나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갖다 주셔야 되는 거라서 그게 이제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 자료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니까 조금 더 많이 볼수 있고 하긴 했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제가 차학경에 대해서 좀뭐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혹시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다,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인터뷰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서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누구누구하고는 얘기를 해봤냐? 아니면 뭐 내가 그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정말 되게, 그러니까 갈 때마다 사실은 저는 인터뷰 이거를 하면서 사실 이게 꼭 프로젝트로 안 돼도 되겠다고 생각을 한게그 과정이 너무 즐겁고 굉장히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아까 이제 말을 그 포함하지 못했는데 차학경을 알았던 분들을 만나면서는 이 차학경이 정말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이 정말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었구나. 그거를 알게 돼서 좀 감동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리고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사실 차학경이 세상을 떠날 때 너무 힘든 사실 조금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거나 떠올리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가기 전에 규칙을 정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차학경이 죽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다를 세우고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지만 이제 그 저는 그거에 대해 알고 싶어서 간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람 잘했습니다. 그 마지막쯤에 어떤 인터뷰이가
딕테가 시인지 소설인지 혹은 뭐 어떤 다른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논쟁을 보면 차학경은 분명히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떤 이런 얘기는 결국 딕테를 예술의 영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거를 상정한 채로 하게 되는 논쟁 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랄까 작가님한테 딕테가 어떤 예술이라는 영역이 아닌 예술의 영역 바깥에 있다면 그런 게 어떤 것일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술이 밖의 영역이라고 하시면은 책이 아니라는 아니 그요 모르겠어요. 그런 뭔가 시든 소설이든 어떤 그냥 이렇게 카테고리적으로 뭔가 분류되는 것이 아닌 뭔가 그 외적인 것이 혹시 있다면 네. 기존에 존재하는 예술의 틀 바깥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뭔가 그런 어떤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가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그게 뭘지 뭔가 궁금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게 알 수 없는 어떤 시인지 소설인지 이게 무슨 책이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책인지 이런 거 말고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카테고리 말고 카테고리를 상관하지 않는 점에서 이 차학경이 작업을 보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그럼 정리가 되면은 다시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 아까 마스터가 맞아요. 안 되는 작가라고 했다는 네. 점이랑 방금 질문하신 질문자의 말씀에서 저희가 발견한 그 분류할 수 없는 것, 기존의 예술 장르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차학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의 뜻을 저희가 명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근데 질문에는 공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또 질문 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작품 잘 봤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주로 이제 딕테라는 그 텍스트가 주로 이제 얘기의 주제거리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학경의 영상 작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영상 작업도 보셨을 테니까 혹시 그게 뭔가 그 딕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나? 혹은 영상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학경의 글쓰기의 어떤 호흡이랑 비슷한 부분이나 그런 공통점 같은 게 있으신지 아니면 뭐 어떤 게 다른지 생각하시는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차학경 그 단채널 스크리닝이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보실 수 있을 테지만 제가 보통 많이 그래도 볼 수 있는 게 그 다섯 개 싱글 채널이고요. 그러니까 딕테가 사실은 제일 마지막 작업이었기 때문에 뭔가 영상이라든지 그 전 텍스트 작업에서 했던 거를 굉장히 뭔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딕테에서. 근데 딕테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차학경이 영화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딕테도 영화의 뭐 프레임을 잘라서 이렇게 다시 편집한 것처럼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 작업에도 많이 그러니까 언어적인 게 많죠. 근데 제가 어떻게 뭔가 묘사를 해야 되는지 어쩐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싱글 채널은 정말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 저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엑실레라는 작업하고 그리고 그 망명자라는 작업하고 통로 풍경이라는 이제 3채널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엑실레 같은 경우는 그게 설치인데 스크리닝을 위한 설치예요. 그래서 그
그 벽에다가 뒤에 구멍을 뚫고 TV 스크린을 넣고서 이제 앞에서는 슈퍼 8mm를 해갖고 같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게 아마 디테랑 조금 더 닮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서 그 차학경이 이제 두 번을 말하거든요. 그 똑같은 텍스트라고 맨 처음에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면 똑같은 텍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지들이 굉장히 반복되지만 딕테에 나온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비슷한 그 여신들에게 뭐든지 말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되풀이 되지만 한 조각이 이제 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되풀이 되지만 사실은 되풀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엑셀레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다르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상영회가 12월 18일까지고요. 지금 5점의 싱글 채널에 상영이 되고 있으니까 기간 끝나기 전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제 작품 잘 봤습니다. 그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해 주신 분하고 좀 동일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그 프레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인터뷰 중간중간에 나오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부분에서도 사실 굉장히 큰 어떤 에너지가 소멸했다가 다시 커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수인 작가님 그 방금 전에 그 차경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라는 그 어떤 비디오 이미 비디오 안에 텍스트가 계속 나열이 되는 것들이 사실 되게 인상적이어서 앞으로 또 이수인 작가님의 다음 작품이 조금 더 기대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차기에 뭐 지금 계속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신지.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작년부터 16mm 필름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셀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다시 가서 거기서 작업을 할 거고요. 제가 잠깐 홍보를 하자면 지금 전시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 성북동에 있는 웨스라는 데서 바위와 가장자리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그룹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가장자리에 있는 주변이 언어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 있었던 실험영화제에도 참여를 하셨었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저는 청도에서 올라온 영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짧은 생을 살다 가신 우리 차학경 작가님의 평생 한 말 중에 말이나 글 중에 우리 이수진 작가님이 제일 감명 깊게 기억하고 있는 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글쎄요, 어떡하지? 이런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제가 아까 차학경이 굉장히 유머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 딕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구절이 사포가 썼다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한국 번역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피부나 뼈나 그런 신경이나 그런 것보다 더 이제 민감한 말을 쓰기를 바란다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사포의 글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포의 구절이라고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티셔츠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포의 글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나옴으로써 사실은 근데 이 글이 굉장히 와닿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차학경이 사포의 글이 아닌 것을 여기 넣음으로써
그이 사람이 가졌던 뭔가 약간 장난스러움과 이 장난스럽지만 하지만 결국은 뭔가 이제 기록이라든지 기록과 그런 민감한 것과 이제 언어와 그것이 약간 갈등 관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 이 그 부분을 네, 꼽을 것 같습니다. 사포가 하지 않은 말을 사포가 했다라고 네. 쓴 거죠? 그 네. 자기의 말일 수도 있고 누구의 말인지 알 수 없지만 네. 사포의 말인 것처럼 쓴 거고 사실 기록되고 출판된 책의 권위가 있으니까 저희는 보통 그거를 맞아요.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는 또 재생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또 이 책의 형태가 이용이 된 부분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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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여성에게 계속 전해줄 것 같다는 말씀이 되게 오랜 생각이 날 것 같고요. 저도 그 김지승 작가님이 이렇게 권해주시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권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전해받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계속 전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나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제가 그 뭐 미술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문학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딕테라는 책이 너무 좋고 오늘 영상도 너무 좋고 이 시간도 너무 좋은데 사실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잘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으로 뭐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나 장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 이렇게 장르를 좀 넘나들고 교차하고 이 차학경 작가가 말하는 그 내용과 형식이 좀 맞닿은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막연하게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고 싶죠. 이해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더 잘 이해하려면 뭐 영상을 더 반복해서 보고 책을 다시 읽고 이것도 있겠지만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제가 너무 기초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혹시 아주 기초적인 거라도 아니 신화를 다시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면 어떤 분이 이 딕테의 배열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딕테의 배열이 뭐 엄마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언어, 뭐 유관순, 엄마 이렇게 어떤 제가 그 접근 저로서는 제가 선 자리에선 접근하기 쉬운 것에서 점점점 어떤 신화적인 것 어떤 것으로 확장되는 느낌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는데요. 근데 그래도 제가 잘 모르니까 이 배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혹시 작가님이 조금 덧붙여 주실 수 있다면 네 그게 궁금합니다. 차학경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제 아카이브는 온라인에 올라와 있어요. 모든 게 올라와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차학경 그 김현주 선생님도 강연에 말씀하셨는데 그냥 차학경 아카이브 뭐 버클리 뮤지엄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뭐 이미지 같은 것들도 있고 스크립트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하이 레졸루션이 아니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읽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고 또 지금 한국에 나와 있진 않은데 2009년에 나온 책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엑슬레 제가 발음 잘 못하는데 토모 그렇게 그 한데 이제 찾아보시면은 딕테하고 이제 엑슬레하고 그게 두 개가 나오는데 거기는 아카이브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차학경이 의도한 것은 아니죠. 근데 그 관객의 꿈 기획하신 분이 아카이브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만드신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딕테와 다른, 왜냐면 사실은 딕테가 조금 무거운 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제가 계속 이제 뭐 유머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다른 면을 봐줬으면 하는데 그 책을 보시면 아마 좀 더 뭔가 되게 많은 것을 관심 있었고 많은 것을 보았던 사람이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학술적인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논문은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잠깐 여기다가 끼워 넣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로런스 린더라는 사람이 차학경을 세상에 소개시켰다라고 알고 있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아카이브 차학경 아카이브가 결국은 이제 생긴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로런스 린더도 사실은 그 아까 빨간 가디건 입고 계신 분 모이라 롭스한테 그 차학경을 먼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분이 아니었다면은 차학경이 세상에 나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모든 페이지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뭐 영어하고 불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인 번역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디테일 보시면 사실 처음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하는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유스에서 시작하나 아니면 클리어 히스토리에서 시작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그 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아예 뭔가 그 생각을 일반적인 생각을 도전하는 책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앞에 쪽만 제가 이해를 다른 부분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뒷부분은 갈수록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은 뭔가 그러니까 카메라, 그러니까 영화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점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냥 수동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뭔가 나의 관점도 조금 바뀌면서 읽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딕테 보셨으면은 이렇게 손자국이 난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책을 가까이서 보고 있었나 봐요. 맨 처음엔 그 이미지가 뭔지 몰라서 한참 동안 이게 도대체 무슨 이미지지 했는데 이제 몸을 뒤로 젖히니까, 그러니까 이 책과의 거리를 두니까 그 손자국이 굉장히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책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텍스트의 배열도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뒤쪽에 또 질문 있으시네. 네. 네, 영상과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여성이라는 부분과는 좀 무관하게 그 책 한 권을 독자적으로 그냥 되게 잘 봤었는데 예전에 2012년에 여성 기획자 세 분이 이제 기획하신 차학경 오마주하는 전시에 참여하면서 그때 좀 뭔가 이게 여성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라는 느낌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어서 또 이제 제 좋아하는 이수진 작가님의 차학경 프로젝트로 또 다시 한번 소개받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성이 여성에게 건네는 책이다라는 말씀이 저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오늘 많이 회자가 되는 명언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차학경의 작업이 영화의 나라에 속하기도 하고 시의 나라에 속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분명한 경계에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영상이라고 하는 몸을 가지기도 하고 또 책이라고 하는 몸으로 이렇게 정확히 나뉘기도 하는데 이수진 작가님도 영상 작업도 하시고 텍스트 작업도 하시는 입장에서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신지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텍스트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영상에 관심이 있던 거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시간 안에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라 둘 중에 골라야 한다고 하면 저는 텍스트 나라로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작가님 소개를 사실 자세히는 안 드렸는데 작가님 전공이 미술이면서 퍼포먼스도 하셨고 비디오도 하셨고. 아, 네. 네. 제가 사실 뭔가 약간 그런 전공이 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전공을 해서. 예. 네. 뭐 요즘엔 많이들 다양하게 하시지만 사실 작가님이 대학원을 다니고 할 때는 퍼포먼스 전공을 하시는 분도 사실 제가 많지는 않았던 때여서. 네. 퍼포먼스 전공은 아니고요. 네. 퍼포먼스 스터디라고 이름.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지금 두 가지 중에 텍스트의 나라를 네, 더 좋아한다고 갈게요. 말씀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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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질문도 해주셨고 또 오늘 같이 작품 보고 이야기 나눠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도 명언을 얘기하셨지만 뭐 이렇게 기억에 날 말들이 작품 안에서도 또 작가님 말씀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차학경을 전달하는 자리, 또 작가님 작품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고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